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주어로 노래하는 제주의 영원한 삼촌 가수 양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삼촌, 삼촌, 삼촌. 삼촌을 부르는 익숙한 이 목소리 그리우셨던 분들이 꽤 많이 계실 텐데요. 30년간 제주를 노래해온 가수 양정원 씨입니다. 제주 사람들의 삶을 제주어로 노래하며 고향을 향한 깊은 애정을 아낌없이 드러냈던 그가 새로운 앨범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깊은 울림으로 돌아온 양정원 씨가 들려주는 또 다른 제주의 이야기들을 함께 들으러 가시죠. 삼촌이 있는 곳으로 향해 들어갔습니다. 삼촌 무사, 삼촌 아 무사게. 언제나 들어도 정겨운 노래입니다. 아마 이 노래 꼭 어디선가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TV 방송에서, 축제 현장에서, 뭐 공연장에서 바로 이 노래의 주인공 제주어 가수 양정원 선생님. 아니 다시 신곡이 나와서 열심히 다시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야, 오늘 그 현장 함께 왔는데요. 어떤 노래일지 또 어떤 모습일지 너무 궁금합니다.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가시죠. 제가 찾아가는 그 순간에도 선생님은 여전히 노래를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삼촌 무사. 아 삼촌. 아이고 무사게. 야 이거 얼마만에 들어보는 겁니까? 네. 대체. 자 일단 너무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그 동안의 근황이 어떻게 되셨는지 너무 궁금해하시는 팬분들을 위해서 소식 좀 전해주세요. 제가 그 2022년 네. 10월 19일 날 급성 골수성 백혈병 판정 받아서 네. 그 다음 날. 20날 서울 순천향대학병원에 입원해서 항암 1, 2, 3차 받고 그다음에 2023년 3월 7일 날 다행스럽게도 이제 골수이식 수술 해가지고 계속 쭉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다가 이 공간에서 올 3월부터 다시 이제 노래 연습하고 창작하고 지금까지 하면서 노래 만드는 작업했습니다. 아, 참 정말 듣던 중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라서. 열아홉 살에 시집을 왔구나. 시할망의 시아방의 시어멍어 시아들보다 이추룩 사람 싶디다. 거의 한 95%가 저희 어머니의 살아온 일생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여자 일생 태어나서 특히 제주의 어머니들은 무조건 적인 사랑으로 자식들을 뒷바라지 하다가 네. 그런 모습에 뭐 우리 어머니뿐만 아니고 제주도 모든 어머니들을 위해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해서 만든 일입니다. 병마를 이겨낸 후 처음으로 세상에 선보인 노래 가시어멍.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자식들을 위해 헌신한 제주도의 어머니들. 그 중심에는 그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감사와 그리움을 노래로 전해봅니다. 어머니 잘 받았어요. 저도 이제 어머니 덕분에 그리고 사람들 많이 도와줘가지고 건강 많이 좋아졌다. 하여튼 우리 가족 많이 도와주십사. 예. 병마와 싸우는 긴 시간 동안
양장원 씨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예술가들과 도민들이 힘을 모아 후원 콘서트를 열고 작품을 기부하며 그의 곁을 지켰는데요. 어려운 순간마다 함께해준 이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양정원 씨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세상이 참 저에게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아 세상 참 따뜻하구나 고맙고 감사하고 그것밖에 뭐 생각할 게 없었습니다. 자신을 향해 보내준 뜨거운 응원들의 음악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양정원 씨. 그런데 여기는 어딜까요? 아 여기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노래 촬영하는 곳입니다. 최근 음악 활동을 재개하며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기 시작했는데요. 제주도 숨은 명소를 찾아 노래를 부르며 이렇게 조금씩 팬들과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삼촌 감성이죠. 네, 오늘은 개매마심 그러게요 제주 창작곡입니다. 개매마심 보내드리겠습니다. 무대에서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전하며 제주어와 제주의 이야기를 알리고 있는데요. 카메라 앞에서 노래하고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풀어놓으며 팬들과 직접 만나는 이 순간이 양정원 씨에게는 또 다른 무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 유튜브는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한 뭐 두 달 됐는데 이제 제주어 노래 창작하다 보니까 이거를 유튜브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를 하고 싶어서 혼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야외에 나오면 아무래도 제주의 자연이랑 제주어 노래가 잘도 어울리는 것 같고 또 타지역 사람들이 제주의 이런 풍광이나 정치를 보면서 노래 들으면 아 제주랑 참 언제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마음도 들 것 같아서 야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느덧 저녁이 되고 오늘은 특별한 약속이 있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엔 누굴 만나러 온 걸까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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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잘들 지냈지? 하여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예. 아이고. 아, 여기는 지금 그 제주어 노래 동아리 짓거진 우리 회원님들입니다. 너무 오래전부터 이제 이 지역 한경면에서 이렇게 저랑 같이 인연 돼가지고 여기서 연습 매달 달달이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짓거진입니다. 우리 그 마을 살리기 프로젝트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4, 5년 정도 됐어요. 선생님이 바쁘시고 병 중에도 우리 회원님들이 선생님 안 계셔도 가사를 기자해서 양기장 전양 만나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돼서 선생님도 건강 회복하셔서 이렇게 또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얼굴들. 배포를 풀자마자 일단 노래부터 함께 불러보는데요. 작은 도돼지는 도색이 고소리 제주어로 돌아오나 2절 불르머니에 너무 춤이 좋고 우리도 막 신나고 막 더 부르고 싶고 막 춤도 추고 싶고 경은아 너무 좋아. 외국에 온 사람들이 제주어 때문에들 제주도 암수다. 왕범인 제주도 하는 사람들이 어서 마시 어떤 제주어도 아님수가 아님수가 그저께 할 정도나 양선생님 왕이냐 헛꿈만 더 걸어가미냐 이건 힘이 막 하영하영 남아지게.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제주어와 노래에 대한 애정이 가득한 사람들. 함께 노래를 부르다 보니 마치 그때로 돌아간 것만 같은데요. 예전처럼 양정원 씨가 기타를 치고 반주에 맞춰 제주어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이 하나로 연결됨을 느껴봅니다. 올해는 뭐 창작 활동하면서 건강 추스리고 내년에는 한 4월쯤에 대극장 얻어가지고 저에게 이제 고마운 분들 모두 초청해가지고 감사의 희망 콘서트를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제주의 이야기를 노래해온 양정원 씨. 병마와 싸우며 잠시 멈추었던 그 길은 다시 노래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음악이 전하는 제주의 이야기, 그 끝없는 여정을 우리 모두 응원합니다.